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빅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명 큐란 Q20 보조 배터리입니다. 외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색상은 검은색은 아니고 진한 회색 계열이고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외형상 특징은 없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모델명이 Q20이라고 했지만 배터리 용량은 2만이고요 실제 용량은 14,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측면에 스펙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우선 측면에 보시면 USB-A 타입, C타입 포트, 마이크로 핀, USB-A 타입.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USB-A 타입은 퀵차지 3.0을 지원하고 C타입 포트는 PD 포트를 지원하고요, 마이크로 핀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만 사용하는 포트이고요, USB-A는 출력만 가능하고 C타입은 입력과 출력이 모두 가능하고 마이크로 OP는 말씀드린 대로 보조배터리 입력만 가능합니다. 뭐 스펙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퀵차지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5V는 3A, 9V는 2A, 12V는 1.5A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Type-C PD포트는 5V 3A, 9V 2A, 12V 1.5A, 스펙은 동일합니다. 지금 측면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때나 충전을 시작할 때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반대쪽 면에는 LED가 있어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고요. 지금 보시면 휴대폰하고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이건 노트 10 플러스, 이건 노트 8, 이건 LG G7입니다. 스펙상 퀵차지를 지원하지만 동시 충전할 때는 퀵차지가 지원이 되지 않고 C타입 포트와 USB-A 타입을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C타입 포트는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USB-A 타입은 일반 충전이 가능하고요, 세 개를 동시 연결해서 충전할 때는 다 일반 충전만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케이블은 따로 없고 기본적으로 C타입 PD 포트를 사용하려면 빅스에서 또 같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명이 K2입니다. 양쪽이 다 C타입 포트로 된 제품이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C타입 포트를 입력과 출력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C에 연결해서 노튼10을 연결을 하면 뭐 잠시 지나갔지만 충전이 시작이 바로 되고요, 3개 동시에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은 기본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동시에 3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3개까지 충전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우선 일반 충전 속도로밖에 충전이 안 되고, 고속 충전을 하려면 그 USB-A 타입도 하나만 연결하거나 PD 타입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퀵차지 3.0으로 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짧은 선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서로 이렇게 겹치고 들고 사용하실 때도 사이즈가 괜찮아서 휴대성도 생각보다 높고요, 뭐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 2만짜리이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C타입 포트를 이용하시면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고 고속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